근데 가끔 이렇게 어르신들 보면 가만히 계신데도 이렇게 침이 이렇게 흘리시는 분이 그것도 네. 약간 근육에 문제가 있어요. 그 입술을 닫는 근육에 문제가 있으셔서 생길 수도 있어요. 그것도. 네네. 그리고 물론 이제 이게 침이 나오려고 할 때 우리는 요 감각을 잘 느끼기 때문에 네네. 금방 이렇게 하잖아요. 네. 침을 삼키고. 근데 어르신들은 흘리더라고요. 그게 이제 힘도 빠져 있고 또 감각도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침이 흘리는 거를 모르실 수 있어요. 그런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지금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인가요? 근데 지금 목에 남아 있죠. 그러네요. 저기 좀 남아 있네. 저거 네네네. 네. 남아 있습니다. 네네. 그래서 환자분이 한 번에 못 삼키고 지금 세 번 삼켰어요. 그런데도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. 네. 저런 문제 굉장히 위험하죠. 그래서 위험하네. 한 번에 다 내려가야 되거든요. 예. 그죠? 깨끗하게 다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중간에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. 그러면 음식을 삼키는 동작 중에는 숨을 멎게 돼 있어요. 무호흡. 숨을 안 쉬게 되는데 그게 보통 1초 정도 걸리거든요. 그런데 그거를 세 번을 연달아서 하게 되면 최소한 3초 이상 걸리겠죠. 한번 해보세요. 숨을 쉬지 않고 예. 침만 세 번 삼켜보세요. 숨을 안 쉬고요? 숨을 쉬지 말고. 3초가 다 걸리는데 교수님? 이거 되게 힘든데요? 세 번 하기는. 숨 쉬고 나면 예, 힘들어요. 저도 이렇게 됩니다. 저 지금 네. 되게 힘드네요. 네, 쉽지 않습니다.